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뭐 이런 분위기면 계약도 잘 성사될 것 같습니다. 다 같이 건배합시다. 건배! 네, 건배! 채움 씨, 아까부터 계속 맛있는 척만 할 거야? 어? 접대도 진정성이 있어야 성사가 되는 거야.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. 어? 컨디션 안 좋다고 얘기 안 할 거야? 자. 오늘 기분도 좋고 제가 한 곡 뽑겠습니다. 괜찮죠? 그럼요. 뭐 열 곡이든 백 곡이든 부르셔야죠. 어떤 곡으로? 트러블메이커. 아니 대표님. 이런 최신 곡도 아세요? 아이 사람 정말 대단하십니다. 아 박수! 채영씨 술 안 마실 거면 가서 분위기나 좀 맞춰드려. 현아 파트 부르면서 분위기 좀 띄워봐봐. 아 부장님 저 춤도 잘 못 추고요. 제가 왜... 하, 이럴 거면 그냥 도우미를 부르세요. 이들이 진짜 이럴 거야? 어? 야 회사 많이 좋아졌어. 어? 아니 도우미라는 게 뭐 별거야? 그냥 옆에서 분위기나 좀 맞춰주라는 거 아니야. 노래 좀 부르고 춤 좀 추는 게 뭐가 힘들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? 어? 그래 채움 씨, 이 나이 먹고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. 어? 채움 씨 같이 젊고 예쁜 여자가 분위기를 띄워야지. 안 그래 김과장? 아 그래요 부장님. 이 대리 돈 아깝게 도우미를 왜 불러? 여직원이 그냥 겸사겸사 다 하는 거지. 일어나서 분위기 좀 띄워봐 좀. 아 진짜! 야 뭐 돈이 아까워? 야 여기 자 이걸로 불러 이 새끼야. 그리고 예쁘고 젊은 여자가 뭐? 겸사겸사? 내가 지금 이 회사에 춤추라고 들어온 줄 알아? 그 젊은 친구가 무례하구만. 야! 넌 발음이나 똑바로 해. 트러블이 아니고 트러블이거든. 이 뉴올리언즈 바다 자식아. 아, 아무튼 오늘부로 퇴사합니다. 예? 다들 수고하세요. 나와, 이 새끼야. 아니 그러게 그냥 편하게 그냥 기분 분위기 맞춰주고 그냥 뭐 한잔 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굳이 나가겠다고 그거를 그래 자빠지고 아프지? 반드시 멋지게 나갔어야 되는데 에이, 김과장 이 새끼. 아 언제까지 이 양홍이 시달려야 되는 거야. 에휴 됐고. 아이고 출근 준비. 이채용
오늘도 어쩜 이렇게 이쁜 거니? 아 맞다. 출근 완료.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. 안녕 여러분, 채우미의 센스 앤 더 시티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? 자, 오늘은 채우미의 레드립 A to C 시간. 제가 쿨톤인데 매트 레드립 좀 알려주세요. 유유. 매트하지만 각질 없이 크리미한 느낌이 아주 매력적이죠. 반짝반짝 영롱하게 발리거든요. 단 주의해야 될 점. 내가 너무 섹시해진다는 거. 근데 고민이 뭐예요? 아 그게 아니 사실 구독자가 자꾸 떨어져서요. 아, 100만까지 쭉 올라가나 싶더니 좀 당황스러워서. 그래도 채움님 정도면 업계에서 좀 괜찮은 편인데요. 뭐 그렇긴 한데 저도 신님처럼 구독자 100만 찍고 싶단 말이에요. 뭐 구독자 늘릴 다른 방법 없을까요? 채움님이 뷰티 컨텐츠만 하세요? 네, 제가 뭐 따로 잘하는 것도 없고 사실 또 저희 집안 내력이 한우물만 파자 막 이런 거라서. 사실 구독자분들이 채움님의 다른 모습을 좋아할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먹방을 한다던가. 저도 저번에 여행 가서 그 되게 비싼 신발로 개똥을 밟은 적 있어요. 그거 저도 봤어요.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거 진짜 웃겼네. 똥을 밟아야 되나? 네, 똥이요. 아, 똥은 저는 밟아야 돼요. 밟으세요. 아니, 똥 밟아야지. 하이. 빨리 오지. 채영이, 네가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? 정치! 그러다 너 이 시간에 가게 웬일이래? 나 근처에 미팅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. 신님. 안녕하세요. 진짜 신님? 안녕하세요. 전 채우미 친구 정지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실물이 훨씬 예쁘세요. 아, 맞다. 저 이거 어제 산 건데 잘 산 거 맞나요? 제 페이스톤이랑 잘 맞을까요? 주문에 뭐하는 거야, 창피하게. 신님, 죄송해요. 그리고 너 이 정도 제품은 나도 잘 설명해줄 수 있거든?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신님과 구독자가 점점 줄고 있는 너랑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맞겠니? 내가 당분간 구독자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. 고마워. 신님이랑 얘기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나 어떤 거 하면 좋을까? 네가 구독자가 떨어지니까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. 아, 구독자 얘기 좀 좀! 나 진짜 진지해. 뭐 알았어, 알았어.
명품 아울 같은 건 어때? 명품 아울? 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명품 아울 시즌 2로 돌아온 신디입니다. 제가 오늘 무슨 가방을 들고 온지 아세요, 여러분? 한정판. 향기부터 벌써 명품 냄새가. 어떡해, 이건 사야 돼, 사야 돼. 여러분, 저 믿고 매장으로 달려가세요. 언박싱 하는 거구나. 별거 없네. 지난주에 우리 오빠가 파리에서 사다 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샤넬백이야. 우리 채우미, 내가 안 챙기면 또 누가 챙기겠어? 그렇지. 내가 너 아주 꺽꺽 아끼는 거 알지? 야, 됐어, 숨 막혀. 됐어, 이 정도면. 볼까? 봐볼까? 연다. 안녕, 여러분. 채우미의 센스 앤 더 시티.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. 제가 그동안 메이크업 같은 뷰티 컨텐츠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좀 다른 걸 해볼까 해요. 채우미의 명품 하울. 짠! 요겁니다. 샤넬, 프랑스에서 오셔온 샤넬 핸드백입니다. 핑크, 핑크 핑크. 이건 양가죽 소재입니다. 가죽향 너무너무 좋은 거 아세요, 여러분? 답신님, 매누님, 뭐라고요? 카메라 앞에 가까이 대고 뭐라고? 자, 왜요? 냄새 맡아보시게요. 아니,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? 이거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직접 갖고 온 거라니까요?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그런가요? 짝퉁 맞는 것 같아. 박음지 보면 허술하게 짝이 없음, 삐뚤빼뚤? 파리까지 가서 짭을 사온 거임? 아니, 이게 어딜 봐서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럼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건가? 아니, 여러분 다시 잘 보실래요? 아이고, 제가 첫 번째 지금 명품인데. 야, 전지, 너 그거 짭인 거 알았어, 몰랐어? 진짜 모른 거 맞아? 아니, 왜 너네 오빠는 돈도 많으면서 그거 짭을 사왔대? 그것도 파리까지 가서? 아니, 모르면 정품 매장 가서 사야지. 아, 미안하단 말 좀 그만해. 그리고 너 앞으로 남자친구 자랑하면 진짜 죽는다.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개방신을 줘? 내가 반드시 꼭 너네 찾는다. 신님 맨눈. 마시니까 좀 낫네.